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뭐 역사적인 날이죠. 네. 코스피 9거래일 연속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거래일이군요. 네, 8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뭐, 익숙하죠? 사실 뭐, 3번 하락 나올 때는, 씨, 뭐야 하는데, 뭐, 7번, 8번 맞아보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을 뽑아주면서 좀 버텼습니다. 예,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잘 안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 뉴스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이 나쁘진 않았어요. 예, 예,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뭐 엄청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뉴로메카도 거래량 엄청나게 발생시키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줬고, 또 뭐 이랜시스는 뭐 여전히 강했었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장중에 또 현대 HT가 삼성 로봇 이슈 붙이면서 뭐 상한가도 찍었다가 풀리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줬습니다. 오늘 장중 뉴스는 이거였어요. 삼성이 2029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완료하겠다, 세계 1위를 목표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뭐 내용을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그 직원들이 나도 삼성 직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보면은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는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이 콜옵션 기억나시나요? 삼성전자의 콜옵션 가격이 뭐예요? 가격 그러니까 뭐 거의 현재가 수준이죠. 예. 거의 뭐 현재가 수준. 1차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20%를 얼마? 34,000원에 살 수 있어요. 34,000원. 예. 그리고 2차는 행사 당시 시장 가격에 사들일 수 있다. 이게 바로 현재가. 이거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뭔가 분위기상 하나 나와준 그런 느낌? 세계 1위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 국내 1위는 어디다?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적으로도 한 4, 5위 하는 기업이에요. 일단 뭐 물론 꿈은 클수록 좋은데, 꿈은 커야 깨져도 유리 조각이 크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1등 해야죠. 네, 우리나라부터 1등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 수 있어요. 왜? 아, 든든한 뒷배. 누구? 삼성전자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있는데 뭐가 무섭냐?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어떤 느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찌라시에 따라 움직이고 업종 따라 움직이는. 예.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혼자 움직인다라는 느낌 별로 없죠. 예. 뉴스 나오면 팍. 오늘 엄청 강했던 뉴로메카 거래대금 4,500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했는데, LG 뭐 인수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어제는 삼성이었는데 오늘 LG 이슈 붙이면서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또 보였죠. 그런 거 보면은 아직 로봇 관련주들이 CES에서 확실히 이 로봇에 대한 AI 로봇 이쪽에 대한 그 기대치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해먹고 끝날 산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테마들 많지 않습니까? 뭐 새만금 테마, 그죠? 리튬 가격 올라갔다 테마,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최근의 모습이지 않나. 지수보다 강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근데 오늘 종가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줬죠. 사실 여기서 오늘 결국 이게 보면은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어요. 그럼 장중에 뭐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이거 추세를 뚫고 있는 건가 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추세대에서 딱 끝났습니다. 그 경계에서 마무리가 또 된 거죠. 네, 경계에서 마무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계에서 싹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뭐예요? 다음 주에
과연 이 지지를 해주면서 지지 구간을 버텨주면서 위로 쳐줄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로봇 관련주들이 단번에 죽긴 좀 어려운 느낌? 다른 종목이 뭐 그랬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지금 뉴로메카 올라오는 자리라든지, 뭐 로보스타 뭐 이런 친구도 올라오는 자리라든지, 뭐 대동기업 다시 한번 추세 돌려주고, SP시스템 바닥에서 거래 터트려주고, TPC 바닥에서 거래 터트려주고, SP시스템스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한번더 돌려줄 수 있겠다라는 또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착까진 해줬다라는 느낌까지는 없어요, 사실. 그냥 버텼다 정도. 뭔가 그 추세를 이탈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서 저점은 꾸준히 높이고, 고점도 사실 꾸준히 높여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런 흐름, 우리 한번 기대를 꾸준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이번 주도 다섯 종목 추천드려서 다섯 종목 전 종목 수익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4.7%라고 말씀드렸었죠. 0.3%는 매매 수수료다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사실 저번 주부터 쭉 이어져 오는 연이은 그냥 계속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가시적인 결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죠. 시장 지수 대비해서 더 만들어준 거면 아웃퍼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어차피 시장 반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확실히 25% 수익 넘겨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주 너무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한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어차피 반등이에요. 다음 주에 힘차게 수익 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아니죠. 다음 주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